죽지도 않은 거죠. 나가려던 찰나에 흉민이 형이 옷을 골라달라고 하네. 빨리 오늘 코디 골라줘. 아무거나 입어. 왜? 형은 아무거나 입어도 이쁘니까. 그건 당연히 아는데. 아. 뭐 입고 싶은데? 정인 룩. 네, 마장용. 안 돼, 형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왜, 형, 빨간 벗고 있잖아. 왜 안 돼? 형, 밑통 벗고 있잖아요. 왜 안 돼? 안 돼요. 울프강 아니에요, 지금. 울프 게임! 울프 게임! 덤디디야. 반바지냐, 긴바지냐? 그것만 골라봐. 긴바지. 왜? 반바지 많이 입었자. 그렇게 이번 주 반바지 많이 입었어 안 입었어? 많이 입었어. 그치. 그러니까 긴 바지야. 알겠지? 거기다 그냥 흑천 입고 파란색 컨버스 딱. 오. 파란색 흑천에 파란색? 응. 어. 이거다. 그래. 잘 가. 그래 인형. 오늘 무슨 색 컨버스를 신어볼까? 빨간. 빨간색? 그러면은 모자를 바꾸겠어. 모자를 바꾼다고? 응. 왜? 괜찮아? 여기다 빨간색 신발? 아니, 사실 좀 그렇긴 해. 그지? 간다.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. 오늘 그 영화 보려고요. 프리가이? 지갑 챙겼나? 진짜 오랜만에 갔네. 날이 좀 아쉽네. 날이 너무 어둑어둑하다. 날이 좋았으면 좀 이쁘게 나왔을 텐데. 마스크로 버려서 보이지가 않네.
영화 다 보고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재밌네요. 오랜만에 혼명해가지고 기분이 좋네요. 숙소로 가서 침대에 계속 누워있을 예정입니다. 드레싱을 사려고 편의점을 갔는데 드레싱이 안 파네요. 그래서 머스타드 소스 했습니다. 머스타드 소스랑 제로 사이다 지금 하는 게 괜찮아요. 수가 없어서 괜찮아요. 저녁을 이제 먹어볼까 합니다. 저녁은 쉬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샐러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제가 또 많이 먹었어요. 햄버거를 두 개나 먹고 그리고 햄버거 두 개나 먹고 거기다가 오늘 치즈케이크까지 먹었어요. 너무 많이 먹었어요.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샐러드를 이렇게 먹어주면 됩니다. 사실 배도 안 고프고 사실 하나 너무 많이 넣었나? 이 노란색 조명은 무엇인가? 컴백이 이틀 남았어요. 이틀 어제 와 오늘 12시지? 오늘 12시에 이제 뮤비 티저 퍼포먼스 버전이 드디어 떴어요. 굉장히 떨리네요. 컴백 말 없어. 여러분은 항상 만난 것만 챙겨 먹어요. 아시겠죠? 먹은 걸 치고 보자. 샐러드 아주 조금 넣어가지고 간을 못 먹겠어요. 배불러. 보시다시피 해보자. 회사를 잠깐 가려고 합니다. 그것도 있고 그냥 갑자기 숙소 있다가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잠깐 부르고 오려고 합니다. 어? 비 오네. 우산 안 챙겨왔는데. 하지만 날씨가 시원해서 괜찮습니다. 저같이 땀 많고 더위 탄 사람들한테는 이런 날씨가 최고죠. 도착을 했습니다. 제 전용 마이크.
아, 연습할 때 마이크가 있으면 참 편합니다. 없으면 뭔가 허전하달까? 항상 마이크를 들고 연습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지? 10cm 선배님들이 고백을 그 델리 스파이스 선배님들 고백을 리메이크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라 많은 스테이가 원하는 커버 순위 1위기도 하고 중2 때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하지만 미안해 얇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소리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이게 리메이크에 대해서 나올 줄은 몰랐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 아, 오늘 옷을 좀 이쁘게 입은 것 같아가지고 OOTD를 찍고 가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OOTD 찍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거울을 준비해 줍니다. 예, 거울의 이 각도가 중요해요. 발은 한쪽만 빼고 그리고 끝머리 이렇게 딱 맞춰주면은 굉장히 전신이 좋아 보입니다. 발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뭔가 자연스럽고 이뻐 보입니다. 고개는 살짝 이렇게 숙여주면은 OOTD를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. 짠! 저만의 방식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합니다. 됐다. 자, 이제 진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.